니콘 D3300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3300은 니콘의 보급형 DSLR로서 가장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AF 센서 모듈은 멀티캠 1000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멀티캠 1000은 총 11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가운데에 주거점에 대해서만 크로스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SLR인 만큼 AF 성능은 위상 차감추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D3300에 탑재된 렌즈는 APS-C 1855 F3.5 5.6G VR2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파인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근접과 중간 좀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티의 위상 차감추를 사용하는 뷰파인더 사용에서만큼은 AF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측거점을 이용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이동을 중간거리와 근거리의 변경에서도 느낄 수 있고, 특히 비슷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트라스트 AF에 비해 월등히 빠른 그런 성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DSLR의 여전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포커스 포인트에서만 측거점이 크로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이드로 포인트를 포커스 포인트를 이동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중앙부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약간 더 느리다고도 할수 있지만 거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으로 주변 부축가점의 경우도 충분히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3300은 AF 초점 모드가 AFA 자동으로 연속 촬영이나 단일 촬영을 전환할 수 있고요. 싱글이나 컨티뉴어스 수동 촬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FA로 선택을 해서 AF 영역 모드는 싱글 포인트, 다이내믹, 3D 트래킹, 자동 영역 여러의 네 가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는 자동 영역을 이용하시는 것도 충분할 것이고, 동적인 촬영에서는 다이내믹이나 3D 트래킹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이내믹을 사용해서 실내에서 지금 동적인 피사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충분히 대응력이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제 필드 촬영에서 동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빠르게 뛰어다니는 피사체들을 쫓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에서 애완동물이라든가 아이의 스냅 촬영을 이용하는 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